깨어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과 알찬 프로그램 12월 10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등 정치권 소식입니다. 함께하실 두 분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자,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20일, 17, 38년 전 38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전두환 신군부와 정송, 정호성인가요? 정승환, 그 참모총장과 총격전을 한남동 총격전 사건. 그때 총소리 진짜 컸어요. 아, 들으셨어요? 아, 뉴스에서 들었죠. 진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서 새벽에. 그렇죠. 예. 그때 그 몇 학년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80년 아닙니까? 79년. 아, 79년이네. 예, 맞네요. 79년 12월 예, 80년 있었죠. 예. 대학 2학년 때죠. 오, 나이가 많으시네. 네. 79학번이에요, 그러면은? 78. 78. 예. 오. 그래서 제가 저희 액면가는 한 2008년 2008학번처럼 보이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네. 아들이 아들이. 아이, 좀 좋을 뻔 했다가 도로 말았습니다. 어떻게 요즘 와서 그 이 사전 개그를 별로 안 하신다 했는데 오늘 제대로 보여주시네요. 공파학번 같아요, 아드님. 진짜.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들어 보이세요? 네. 피부가 팽팽하세요. 네. 뇌 속은 그 정보 많았고 주름이 잔뜩 껴 있고 네. 그 뇌에 있어야 될 주름이 다 밖으로 나왔고 피부가 팽팽해진 것 같아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지금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당은 틀리지만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분들 저 다 잘 아는데요. 제일 이상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립이라고 칭해지는 한성교 의원. 예. 이분은 당시에 대표적인 친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18대 때, 2008년도 당에서 공천 못 받았고 친박연대로 출마했고 당선되고 돌아온 분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친박 중에서도 친박인데 중립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 이런 네이밍이 되나 제가 깜짝 놀란 지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래서 한성규 의원이 이번에 구도를 잘 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중립으로 포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중립지대 이 새 후보 단일화 이걸 또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 이주영 의원이 그 바람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이주영 의원을 또 그 지금 정책위 의장 파트너로 좀 끌어들였어요. 예. 그것도 지금 굉장히 잘한 거고. 아, 처음엔 구도가 어떻게 됐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주영 의원이 이제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한성규 의원은 처음에 출마한다는 얘기 자체가 처음엔 없었죠. 오. 그래서 이주영 대 뭐 김성태 구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성규 의원이 딱 나오면서 근데 일성 처음에 그러니까 이 출마 선언하면서 그 일성이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사당화를 막겠다. 어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당내 정서를 싹 반영한 그 발언을 그렇네요. 그 헤드라인을 잘 던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도를 잘 잡았고 원래 친박인데 결과적으로는 중도로 지금 포장이 확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장술까지 지금 더해져가지고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의외로 굉장히 지금 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다크호스 북변인 줄 알았더니 또 어찌 보면 당선이 또 가장 유력한. 네. 예. 김성태 의원이 지금 사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 넘기면 엎어치기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 후보들 개인 의원 평하고 성향도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최민희 의원님. 들어가시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반영해 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5400입니다. 김성태 의원 3선. 네, 이분은 예. 한국노총 출신이고요. 이분은 친박이 아닙니다. 예, 네, 친박이 아니고. 이분은 바른정당 갔다가 또. 네, 다시 예. 유턴하신 분인데요. 그 이분의 경우는 어떤 때는 좀 합리적인 데도 있고, 예,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되는 게 상식이죠. 네, 근데 그 상식이 지금 깨지나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친홍인가요? 원래는 친김무성계로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에도 같이 가서 합류했고 사실은 뭐 거의 그 김무성 그 의원 대변인 비슷하게 나와서 굉장히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는 이제 예전부터 좀 약간 인연이 좀 있는 편이었고 홍준표 대표가 의외로 그 노동계 쪽 인사들하고 또 이 대화가 잘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요? 예, 잘 모르시는구나. 예,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노동부 장관 하고 싶다는 얘기도 간혹 하기도 했었고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그때부터 이렇게 좀 오래된 인연도 있고 하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바른정당에서 복당해서 제가 보건대 김무성 의원하고 이 홍준표 대표하고 일종의 약간 묵시적인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 사이에서 좀 뭔가 중재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도 좀 약간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딱히 가깝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떨까. 그래서 아마 김성태로 지금 결정이 난 게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좀 하고 있죠.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대표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대체로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 그렇죠. 거로 예. 보이잖아요. 김무성 계로 이제 얘기를 예. 하죠. 예. 13명, 9명 해서 뭐 한 22명쯤. 네. 근데 이 김성태 의원은 친홍이라는 뭐랄까요? 그 포장이 되게 불리한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친홍도 예. 아니고. 친 김무성계고. 네. 자, 그리고 홍문종 의원은 홍문종 의원은 옛날 사무총장 했던 분 아닌가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노동자들 그 문제가 좀 됐던 분 뿐만 아니라 아, 네, 오늘 목이 아프신가 목이 좀 안 좋으셨고요. 예. 오늘 그러니까, 방청객 모두예요. 자꾸 말 시키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친박 핵심이잖아요. 핵심 가운데 한 예. 명인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친박계 대표주자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었죠. 친박계 내에서조차도 아무리 우리가 친박계 후보를 누굴 내보내더라도 너무 친박색이 강한 사람은 좀 피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찌됐건 결정을 내려서 나온 데다가 약간 지금 친박계 내에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는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병현 의원 이제 이 구속과 지금 약간 맞물려서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 지금 이제 그 홈쇼핑 업체들이 약간 로비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아하.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어쩌면 수사가 확대되면 이분도 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꼭 뭐 유무죄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친박들도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그 부분이 없잖아요. 아, 전병원 예. 전 수석 그 검찰에서 소환하고 문제가 제기될 때 네. 당시 미방위 야당 간사도 아니고 그냥 일개 의원이었던 전병원 의원에게 야당 간사였죠. 그때. 야당 간사였나요? 예. 아닙니다. 아니었나요? 간사 아니었어요. 간사라 했습니다. 예. 예. 그 야당 의원에게 그렇게 로비할 정도면 홍문종 위원장 여당 예. 위원장이었죠. 그다음에 예. 여당 간사 이런 분들에게 로비를 안 했을 리가 있겠냐 하면서 그렇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전병헌 의원을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홍문종과 미방위원장들을 잡기 위한 마중물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리스트도 돌았죠. 리스트도 돌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곁들여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네. 또 그 롯데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 그럼 당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찌라시 정보를 해서 돌 때 당연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로 갔다가 만약 그 문제가 불거졌고 구속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까지 안 가더라도 예. 안 가더라도 이게 뭐 이제 약간 수사 대상에 오른다 이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역으로 보면 최 의원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내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거물이 되면 못 치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또 출마한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대마 불사. 네,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미방 위원장 하실 때도 그때도 이제 친박 실세 대통령과 가깝다. 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냥 위원장이 아닙니다. 상임위원장들도 실세가 있고 아닌 분이 그렇죠. 있는데 실세였기 때문에 각종 이권이 문제되면 이분도 늘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는 그분입니다. 네. 이분 진짜 실세세요.
그렇죠. 네. 네. 당시에. 네. 네. 예, 그리고 한성교 의원의 경우는 저 하여튼 저는 좀 다른 포인트에서 이분을 보면요. 이분은 또 제가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 미방 위원장이셨어요. 문방위 시절에. 네. 그러니까 1기 위원장이 한성교, 2기 위원장이 홍문종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셀크 핸드폰 사건, 메시지 사건. 그 여성으로 추정되는 어떤 분한테 막 오글거리는 메시지 보내다가 그 메시지 걸린 적도 있고요.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뭐 그런 메시지였었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네. 뭐 하여튼 그런 메시지 파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후로도 내로남불 메시지였었나 보죠? 네. 그런 비슷한 것으로 보였고요. 그 후로도 이런저런 그 언행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국회 이제 경호원. 네. 네. 예. 때렸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있긴 한데 항상 논란이 있었고 예, 경원들한테 가서 또 사과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일단 세 분이 오늘 4시부터 선거를 하나요? 나와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예 사실은 이 원내대표 이 투표가 예. 굉장히 지금 뭐 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이제 크긴 한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일종의 약간 반장 선거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 규모가 워낙 적잖아요. 한 두 반 정도가 합반해가지고 이제 합반 반장 뽑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사실은 갖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의외로 예. 그러니까 구도가 지금 이제 묘하게 좀 짜여졌다. 그러니까 이건 전 홍준표 대표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원내대표 경선도 어찌됐건 친박 대 비박 구도로 만들어 갔더라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까지 지금 약간 수세로 몰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묘하게 지금 사실 김성태 의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원내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 비홍들이 다 연대를 하는 이런 형식이 지금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친박들이 다 비홍으로 싹 이렇게 포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줘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김성태 의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유력했으나 지금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당선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의원은 어쨌든 지금 그 현재로서는 1차 투표를 갔을 경우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거로 보이고 있고 게다가 함진규 재선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캐스팅했다 말이에요. 친박계. 예. 영입을 한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메이트를 이렇게 러닝 네. 메이트를 이렇게 짰는데 그럼 함진규 의원이 친박이라고 한다면은 친박표가 이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친박 중에 너무 약한 친박이에요. 함진규는? 예. 그러니까 친박계 내에서도 어찌됐건 좀 평판도 있고. 예. 친박과 쪽박으로 나뉘잖아요. 예. 좀 예. 그래도 정치적 비중이 좀 있는. 그러니까 그런 파트너를 전 택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지 못했다. 사실 이번 팀 보면요. 팀의 그 역량면에서는 한성규 팀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이주영 예. 오선 의원인데, 이주영 의원을 어찌됐건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이제 되면서 이주영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끌어들였는데 예. 이주영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평판이 좋거든요. 그리고 친박 비박 가릴 거 없이 사실은 이제 두루두루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한성규 의원이 그 카드로 해서 상당한 지금 덕을 볼 가능성이 높다. 아 이주영 의원이 그 세월호 때 해수장관 했던 그분이죠? 예. 그럼 저분은 사실은 진보진영, 5선이 아니에요. 진보진영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5선이 아니라 4.5선이에요. 뭐 17대 때 재보선으로 들어왔어요. 네. 함진규, 이책. 난 이책 저분은 사진을 보니까 김 누구죠? 그 비서실장? 김진태인가? 김기춘하고 무척 닮았는데요. 그래서 석방이 돼서 언제 또 이름을 바꿔 국회의원 하고 계신가? 무척 닮으셨는데. 자, 그러면 1차에서 어쨌든 저 세 분 중에 한 분이, 과반수 투표를 해야 하는데. 네. 과반수 투표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2차 투표하는 거죠. 한 명이 떨어지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표가 이제 누군가에게로 간다고 봐야 되죠. 현재로서 김성태 의원이 1, 2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만약에 2위가 한성교가 되고, 네. 혹은 3위가 홍문종이 되면 홍문종이 떨어지면서 그 표가 네. 한성규한테 몰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친박들이 이제 비홍이라고 하는 포장하에 다 한 울타리로 싹 모일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거기가 예. 비홍, 황 씨가 보통 황비홍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별로 이제... 재미없네요. 그래도 웃으세요. 예. 좀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지금 흘러갑니다. 네. 예. 과반인 57표. 아. 근데 홍준표 대표하고, 야, 근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선거할 때가 아니잖아요? 뭐 줄줄이 지금 검찰 그 소환 내지는 조사 이 선상에 있는데, 최경환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네. 다시 이제 청구한 거죠? 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하는데. 최경환이요? 최경환. 네네. 오늘 처음 청구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네. 구속영장은 처음 청구했고요. 아, 그렇구나.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벌써 두 번 실수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3진 아웃째 세 번 딱 하면 이제 체포영을 하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예, 예. 혼동할 수 있는 체포동의 있어요. 체포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체포동의안으로 지금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22일 날 본회의가 열리니까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22일 날 할 것이다. 제가 착각했네요. 예. 예. 원초는 오늘 또 뭐예요? 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또 딴 건으로 이미 이제 논란이 됐죠. 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근데 그 액수가 좀 크더라고요. 얼마예요? 한 5억 정도? 오. 예. 그래서 지금 이분도 지금 오호. 사실은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야, 어차피 야, 원유철. 친박계는 뭐 홍준표 대표 말 맞다나 자연 소멸 과정으로 예. 이제 친박 핵심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친박 쪽에서는 또 홍해주구나 검해주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홍준표 네. 주구나 검찰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권력이라도 좀 그 당 대표라도 좀 그 줘야겠다. 아, 근데 사실은 그래서 더 절박해지는 측면이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건 원내대표라도 우리가 쥐고 있으면 예. 그래도 방어막이 좀 돼줄 거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내년 지방선거 일단 공천 부분이잖아요. 예. 홍준표 대표가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싹 바꾸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친박계들이 지금 굉장히 다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심 사실은 친박계 원내대표가 탄생하기를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을 것이다. 아하. 그래서 그 표심이 상당히 사실은 음성적으로 지금 결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외로 한선교 의원도 가능성이 예.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홍문정하고 한선교 친박계 후보가 되는 것이 홍준표의 독주를 좀 저지하고 그다음에 그 친박계 검찰 수사선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방어하고 방어도 좀 하고 네. 그러려면 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홍문정을 선호하나요? 한성규를 선호하나요? 한성규는 뭐 본인 중립이다 그랬는데 중립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박 아니에요, 여기도. 저는 속마음을 보면 홍문정일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성규 의원은 이렇게 품성상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도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친박들의 그 정말 속마음은 홍문종에게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종 평론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주영 의원이 예. 어찌됐건 이 한성규 의원하고 파트너가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 아. 그게 전 굉장히 의외로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홍문종과 한성규 두 인물을 놓고. 친박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저울질을 할 텐데, 예. 그러니까 뭐 제 추정은 한성교 팀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한성교일 가능성이 예. 높다. 자, 그런데 그 이번에 후보들 보면요, 지역구 의원이 99명, 한국당 거기다 이제 비례대표까지 해갖고 110명인가요? 116. 116명. 예. 116명. 그다음에 민주당 121인가요? 네. 그런데 그 이 99명 중에 대구 경북 의원이 그 21명으로 21%예요. 근데 이번에 6명 후보들 보게 되면 대구 경북 출신 하나도 없네. 왜 그러고 무슨 현상이죠? 이건 또 아니 뭐 이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뭐 그걸 우연히. 뭐 예. 우연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에 친박 골수 친박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이른바 진박들이 많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는 데는 좀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그 진박이긴 한데 사실은 친박 내에서 물갈이를 지난 총선 때 많이 해가지고 이 지금 원내대표급으로 나올 만한 사실은 진박이 그 지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거죠. 원래 두 명이 있습니다. 네. 그 한 명이 조원진이에요. 다른 한 명이 유승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유승민은 바른정당 가 있고 그다음에 조원진 의원은 또 완전 새누리당 새로 만들어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에 새누리당이었다가 또 바꿨나요? 네, 이름을? 애국 무슨 아 애국당 애국 보수당인가? 네, 대한애국당. 네. 네, 맞네요.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대한애국당. 네. 대한문 앞에서 이제 애국 집회를 한다고 해서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 인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아하.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아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만의 리그다. 네. 그 보수가 지금 그 괴멸되고 어제 그저께인가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보다도 한 2% 정도가 떨어져요 지지율이. 이 보수가 이렇게 괴멸하는데 여기서 원내대표 뽑는다는 게 국민들 관심은 있나요? 국민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수가 진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온 후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나온 후보들이 보수 대중에 소구력이 있는 분도 안 계세요. 보수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소구력도 없습니다. 예. 새로운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보수가 아니다. 좀 참신한 보수가 좀 나오길 원하는데. 지금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후보로 나와서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자, 원내대표가 되면 홍준표 대표하고 보조를 맞추는 김성태가 되든 아니면 홍준표 대표하고 살짝 견제를 하지만 어쨌든 대표와 원내 사령탑이라고 하는 쌍두마차를 갖고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6개월 앞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먼저 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바른정당에는 다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고.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결정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싸움은 공천 싸움이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친박, 비박이라고 격렬하게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친박 비박의 공천 싸움. 예. 특히 이제 그 대구 경북 부산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부울경 지역에서 홍준표 대표는 지금 쌍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이상 또 위협적인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물갈이하면서 자기는 또 대구의 두 개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부터 자기가 장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그래서 구도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친박계가 다시 결집할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사실은 그게 가장 그분들한테는 절체절명의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대야 관계에서 뭐 개헌 문제라든가 뭐 그거는 사실은 1차적인 관심은 아니죠. 이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구 경북을 누가 먹냐 이런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재건이 어렵습니다. 그 우리 당의 경우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호남에만 구애하던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호남의 버림을 받고 그때부터 새로운 재건이 시작되더라고요. 총선 이후였었죠.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다시 호남도 돌아오는 그런 거였지. 우리의 가장 쉬운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 그것부터 공략하면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길이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 제시를 해주시네요. 네. 딱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네. 자, 근데 이제 친박계의 당내 친박계가 있는 것에 대한 입장, 일단 그걸 좀 정리를 하고 몇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총선 지방선거 치르기 위해서는 느닷없이 가서 지방선거 치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대표가 지역위원장들 싹 물갈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공천도 물갈이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공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공천 또 가기 전에 그럼 당내의 친박계 인사들
최경환 의원이 뭐 저절로 정리가 되지만 서청원 의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친박계 의원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세 명의 후보들이 현재 입장이 좀 나뉘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근데 참 묘하게 이게 이제 친홍대 비용 구도로 짜이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 다 난 개파와 상관없는 인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개파가 없냐는 거죠. 실제로는 엄존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거 본인들도 잘 알고 있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구도대로 이제 그 개파 간의 투쟁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홍 대표의 의중은 이제 분명한 거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어찌됐건 자기 개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친박을 다 솎아내고, 예, 친박 없앤 자리에다가 친홍계를 다 심어서 결국 그 이제 차기 대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움직여 가는데. 지금 굉장히 너무 거칠게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뀔까? 홍 대표가 스타일이 잘 안 바뀌잖아요. 본인도 바꿀 생각이 별로 없고. 바꿀 생각이 없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이번 제가 보건대는 원내대표에서 만약에 이 사실상 친박 누군가가 이제 되면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그 당내 투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와중에 속보가 떴습니다. 법무부 최경환 의원 체포 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 체포 동의 요구안, 체포 동의안은 22일 날 네. 본회의가 열리면서 네. 표결을 붙여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그게 그리고 23일까지인데 예. 23일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22일 날 처리해야 됩니다. 22일 날 처리하고 그게 한성규가 될 거냐, 홍문종이 될 거냐, 그다음에 김성태가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입장이 좀 많이 당내 입장이 좀 나뉘겠죠? 나뉘긴 하겠지만 방탄국회를 못한다. 거부할 수 없을 거다.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고 가결되면 바로 체포된 바로 다음에 체포됩니다. 체포되면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구속실질심사를 받게 되죠.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네. 구속영장을 네.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당에서 통과되겠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예. 국회에서는 뭐 처리를 할 것 같고 그런데 예. 이제 이 최경환 의원이 최근에 뭐 검찰에 출석을 한 부분도 그렇고 좀 믿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법원을 딱 보니 이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고 또 구속적부심, 구속되더라도 구속적부심하면 풀어주는 율도 높고 그러니까 약간 좀 뭐 그런 그 자기도 그렇게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나름의 계산을 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당에서는 누가 친박계가 되든 친홍계가 되든 친홍계가 되든 그 김성태가 되면 아주 그 적극적으로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구속시켜라 이렇게 가담할 네.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홍문정 의원 정도라면 예. 원내대표 혹시 되면 뭐 약간 좀 그 최경환 의원을 돕는 발언을 좀 내놓긴 하겠죠. 네. 오늘 정도. 어떻게 되냐 무척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몇 시쯤 네. 끝나나요? 글쎄요. 뭐 사실은 이거 별로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네요. 결선 투표가도 오래 안 걸리죠. 저 우리도 해보면 이제 정견 발표 쪽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에 오래 걸리는 예, 거죠. 그리고 진짜로. 1차 투표, 2차 투표 2시간 안에 끝납니다. 오, 6시 안에? 네. 아, 떨고 있겠죠? 아, 그렇겠죠. 왜 돈을 먹대요? 근데 누가 떠느냐가 중요하죠. 예. 국민들이 떨릴 때가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안 떠시는 것 같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 구속되는 등등 여부에 대해서 뭐 구속 국민들 떨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제일 궁금한 게 그 1억을 왜 받았을까 우리 돈인데 저렇게 저렇게 국고 손실한 돈은 진짜 국민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 국고 우리 세금 먹은 거니까 당신 그거 다시 국고에 반납해라 라고 하면서 청원 내고나 이렇게 고발해도 그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더라도 예, 아니 회사의 돈을 배임행위했다라고 네.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국민 입장에서 사실 추징할 권리가 있긴 하죠. 예. 근데 저는 왜 받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모르니까 뭐 마루 달도 갈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세 후보 모두 강한 목소리를 띄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개헌 정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폐청산 국면이나 이런 것은 국민들 여론조사 해봤더니 시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 60%. 문무일총장도 연내 그 개혁 이 적폐청산 수사 끝나겠다. 가나 마무리 짓겠다. 마무리 져라. 예, 왜냐하면 예. 필요증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오늘인가 어제 말을 좀 바꿨어요. 이건 열심히 해서 빨리 열심히 하라는 뜻이었지 꼭 그렇게 물리적 시한을 둔 것은 아니다. 자, 적폐청산 계속 가지만 그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헌정국으로 또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당에게는 중대선거 문제 혹은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연동해갖고 포함해서 개헌까지 개헌을 하자. 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뭐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어찌됐건 상당한 그 이제 합의를 서로 이제 본 거죠. 근데 개헌 지금 사실은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개헌은 다 바라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개헌 이제 시기를 좀 이제 늦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 이슈 때문에 그게 일종의 블랙홀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들이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못 찾을 가능성이 예. 높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 이슈가 워낙 크잖아요. 그런데 예. 개헌을 지금 하자는 쪽이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근데 그걸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속절 없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뭐 이슈 한번 제대로 제기 못하고 차별화 한번 못하고 그냥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반대를 지금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건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고 당내 그 자유한국당 내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실은 개헌 내년에 개헌하는 걸 지금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당내에서 앞으로 이 원내대표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예. 또 다른 이제 논쟁점이 되겠죠. 개헌에서 이번에 국민의당과 완전하게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강의 합의를 했을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 예. 국민의당은 현재 자신들이 3당이기 때문에 중대선거로 가야지 다당제가 유지가 된다. 다당제는 국민의 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민주당도 다당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기도 의석수가 준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 보수 연정에 영원히 정권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개헌과 관련하여 점검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대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젊은 층이 투표율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젊은 층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헌과 연계되면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되게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 불리하지. 그럼 투표하러 온 김에 나 지방선거는 안 해. 네. 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이거 내가 관심 없어. 나는 개헌에만 투표하고 갈 거야.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온 김에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또 셀럽들이 지방선거도 중요하다. 네. 이 적폐청산 완성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SNS상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개헌 간 김에 지방선거도 하자. 네, 그걸 우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왜 투표를 많이 하는 걸 우려하죠? 무슨 정당이? 그 다 아시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투표율이 떨어지면 노년층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노년층 투표는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어서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하자. 이걸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국민의당은 이제 개헌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뿐만 아니라 저 정말 죄송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제안하면서까지 선거구제 개편하면서 던졌던 거라 민주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또 시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인지도도 높고 유명세도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 하게 되면 다시는 떨어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해도 또 접목이 되지 않나요? 여성이 유리하죠. 공천받기에. 아니 그리고 공천도 공천이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남양주신가요? 네. 지역구가? 네. 가불병이 있죠. 네. 그럼 가불병에서 의원을 이제 그 묶어갖고 세 명을 뽑는 거 중대선거 사람들 다 잘할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지금은 가불병에서 한 명씩 뽑는데
이제는 남양주시 전체를 묶어서 세 명을 뽑거나 네. 혹은 구리까지 묶어서 다섯 명을 뽑게 되면 네.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당에서 다 공천하는 게 아니라 한 10명 중에서 순번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을 통해서 예, 예. 그럼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인지도 높은 정치인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예, 유리해질 뿐만 아니라 예. 이제 남양주라도 보수적인 지역이 있고 진보적인 지역이 있잖아요. 묶여서 하니까. 예, 묶여서 하니까 보수적인 지역에 있는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죠. 아, 보수적인 지역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고배를 마셨고 고배를 마셨는데 네. 지금도 지역 가면 다 현역 의원인 줄 알죠? 네. 오. 억울해요. 세비 안 받는 그 이렇게 가슴에 붙여 세비 안 받는 현역 의원. 얘기가 자꾸 지금 예. 그런데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처럼 당세가 지금 확 위축된 상황, 예. 지지율이 뭐 지금 10% 겨우 지금 넘기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만약 구도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전제하면 다음 총선 때는 지금 의석수가 반의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소선거구를 폐기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럼? 그러면 사실은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중대선거구제로 갈 걸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대선거구제 이 개헌 관련해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찬성론자였잖아요. 자기는 뭐 유명세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러면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도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예. 그 호남도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예. 자유한국당도 지지율이 거기서 어느 정도만 나와주면 의원 몇 명 더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거죠. 한 명도 안 돼요, 근데. 아, 그건 모릅니다. 또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그때 한 적도 있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당세가 약할 때는 오히려 이번 개헌 카드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하고 갈 수 있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네. 계산을 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선거구는 한 지역에서 그 3명을 뽑는 거고 대선거구는 5명 이상, 네. 5명에서 한 7명.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도에서 다 같이 뽑고, 부산시 전체에서 뽑고. 그러면 네. 이게 1대1로 붙었을 때보다 훨씬 정치가 여유로워집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당에다가 투표를 해서 네. 당이 받는 것만큼 그 순번대로 가져가는. 그리고 당의 순번은 국민 경선을 통해서 순번을 결정하고. 그렇죠. 아, 그 참 좋은 제도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6시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예. 아, 그래서, 홍문종이 아니라 김성태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되면은 친박에 대한 탈바람이 한번 불 것 같지만 또 2차 투표까지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선교나 홍문종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아, 진단입니다, 지금. 진단이고요. 예, 그리고 홍문종이나 한선교가 되면 그 홍준표 독주체제는 좀 제동이 걸릴 수 있겠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 저는 예. 김성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차에서요? 그냥 1차가도? 저는 1차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친박, 한선교가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친박인 거 다 아는데 예. 조금 친박을 원내대표로 내세우지 않겠다. 정우택도 친박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아. 최소한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것도 설득력이 있네요. 조심스럽게. 정우택 친박 원내대표인데 또 친박 원내대표가 된다. 네. 홍문정 한성윤 둘 다 친박인데. 네. 아 이런 부분에서 당 의원들이 살기 위해서 친박의 색채를 좀 걸러내는 그런 현명 투표를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예 현명한 정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 6시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결과 나면 전화 주세요. 아, 예. 저희 집은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봉주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5405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